자, 그럼 홈에 대해서 노래는 계속 흘려 놓을 테니 좀 네.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홈이요? 어떤 설명을 해드릴까요? 홈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? 계기요? 네. 제 엄마를 좋아해요. 다들 엄마를 좋아하시겠죠? 네. 근데 이제 제가 자취를 하고부터 엄마랑 네. 따로 살게 됐는데 네.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집에 놀러 가면 엄마가 네. 그냥 문득 아 엄마가 진짜 늙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. 그거 어느 순간 화고잖아요. 그쵸. 네. 일단 그 막 팔뚝살도 굵어지고. 맞아요. 그래서 아 참. 같이 산책을 좀 매일매일 해야겠다. 운동 같은 걸 엄마가 네. 운동을 잘 안 하셔서 그래서 운동하고 얘기 잘 나누고 같이 뭔가 자연스럽게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 잘 그쵸, 갈게 네. 나 갈게 하고 헤어지는 게 참 네. 씁쓸했었어요. 그렇죠. 참 그게 시간이 흐르면 당연해지는 거긴 한데 근데 그쵸. 참 애매하잖아요 뭔가 네. 응어리가 애매합니다 정말. 그래서 그 욕구들이 생겨서 아까 뭐 글 쓴 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좀 그 마음을 좀 적었는데 이거는 좀 삘이 오더라고요. 이건 노래로 쓰고 싶다 약간 이런.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금 설명해 주신 걸 토대로 실제 앨범 소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. 앨범을 아. 마무리하면서 곡에 관련된 그날의 일화를 나누자면 1화 그날은 엄마랑 데이트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. 그게 사실 좀 슬픈 일이더라고요. 아 이게 어른의 영역인가 나도 그 외로운 영역에 들어섰구나 하고 묘한 주눅이 들었어요. 어른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딘가 무거워 보였는데 엄마 팔뚝살 또 얼마나 쪄 있으려나 하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. 그때 잠깐 쫄아있던 주눅이 다시 펴지더라고. 엄마가 갑자기 친구가 돼 있는 애매한 여러분 우리 주눅 펴요. 보통 앨범 소개를 하면 그러잖아요. 뭔 느낌인지 알죠? 그렇죠? 이 앨범은 뭐 어떠한 기타를 어떻게 사용해서 저 또한 그것에서 아, 네.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. 근데 이렇게 듣는 이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 거가 사실은 진짜 앨범 소개가 아닐까 하고 와닿는 그런 소개글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이렇게 쓸 거를 계산했나요? 제가 느꼈던 그 네. 처음에 그 곡을 쓰기 전에 그 가사라고 부르기 전에 그 글을 네. 썼을 때 그 마음을 좀 가져왔어요. 그래서 아... 그걸 앨범 소개글로 썼습니다. 근데 정말 이런 앨범 소개글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.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점점 뭔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. 캐스퍼 라디오